아빠 이제 배우 생활하고 있지만 아빠가 배우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었거든. 아빠 군인 되고 싶었다며. 군복 멋있어서. 아빠는 군인이 되고 싶었지. 어떻게 사람을 됐어? 구하는 응? 목적이. 어떻게 배우가 됐어? 친구가 가출을 했어. 중학교 2학년 때. 중학교요? 내 친구가, 내 가장 친한 친구가.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이제 자기 이제 가출을 해야겠다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못 가게 말렸지. 그러니까 자기는 가겠다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네가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물어봤더니 그럼 자기가 가출을 안 할 테니까 영화를 보여달라는 거야.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갔지. 근데 영화 너무 재밌는 거야. 그때 이제 그 영화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, 이 영화 이렇게 매력 있나 싶어가지고 아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용돈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주시면 용돈을 하나도 안 써요. 과자도 안 사 먹고 그 영화를 보러 다녔어. 근데 그 당시에는 영화를 보러 다니면 정학당하고 막 그랬어. 뭐라고? 학교. 정학이 정학. 학교. 그 뭐지? 그 학교를 한 열흘간 못 오고 막 영화 본다고? 그게 이제 왜? 학교에서 단체로 볼 수 있는 영화만 봐야 됐어. 그 당시에 그랬어. 아, 그 당시엔 그랬어. 지금은 이제 마음대로 볼 수 있지만. 아, 진짜.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몰래 가서 영화를 봤지.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그럴까? 그럼 나도 영화를 한번 해볼까?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지. 그래서 사실 아빠는 이제 그 중학교 2학년 때 어떻게 보면 꿈이 바뀐 거야. 정확히 얘기하면. 어디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, 아빠 봤을 때는.